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 워크숍에 참석해 당선인들을 상대로 의정활동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 사이에서 왜 다른 당에 가서 강의를 하느냐고 항의를 했다는데 총선 승리 이후 두 당 내부의 신경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조국혁신당 당선인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슬기로운 의정생활이란 주제로 조언을 한 건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 커뮤니티와 당원 게시판엔 제정신이냐, 당대표에 나올 생각하지 말라는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부적절하다고 했고 한 지도부 관계자도 정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초선들 제 강의를 원하시면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의정생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은 거니까요. 12석 조국혁신당의 최우선 과제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도 민주당 내에선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기간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분위기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행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겠죠. 의원을 갖다 꽂은다고 하는 것은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도의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특검법 처리 등 야권 공조를 위해선 조국 혁신당과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하지만 주도권을 뺏겨선 안 된다는 견제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